IT 오피스라는 작품, 그리고 작은 일리아스, 그다음 일리온의 함락이라는 작품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트로이아 군들이 그 아마존 전사를 지원군으로 그 드리게 되고, 그 지원군의 펜테실레이아라고 하는 여왕과 아킬레우스가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킬레우스도 파리스의 화살에 뒤꿈치를 맞고 죽게 되죠.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일리온은 어떻게 함락이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트로이아 목마 작전으로 트로이아가 함락되게 되죠. 그 오디세우스는 꾀를 썼습니다. 그리스 군들이 모두 물러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바닷가에는 거대한 목마 하나만 남겨뒀죠. 그 목마에는 그리스의 최고 전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아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하자 목마를 트로이아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다고 먹고 마시고 널브러지죠.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목마의 배가 열리고 거기에 숨어있던 그리스 전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성문을 열죠.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은 그 트로이아 성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트로이아인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리온, 즉 트로이아는 함락되게 되죠. 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웅들은 전리품을 챙겨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영웅들의 귀환이라는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디세우스만이 1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품이 텔레고네이아라는 작품인데요.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내게 말하라 무사여. 곡절 많던 그는 많이도 떠돌아다녔다. 트로이의 신성한 도성을 파괴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도성들을 보고 생각도 알게 되었으며 바다에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그 마음 깊이 겪었으니 동료들의 목숨도 구하고 귀향도 이루려 했던 것이다. 허나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다. 간절히 원하고도 그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파멸했던 것이다. 어리석은 것들, 태양신 히페리온의 소들을 잡아먹다니 하여 신은 그들에게서 귀향의 날을 앗아갔다. 내키는 데서 여신이여, 제우스의 딸이여, 말하라 우리에게도.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과 일리아스의 첫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일리아스에서는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이름이 바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서사시는 아킬레우스의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공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큰 차이죠. 자, 한 작품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이름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같이 소개가 되면서 제시되고, 이 작품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인데 그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작품은 이름이 가려져 있는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작품의 첫 단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어의 man처럼 사람 또는 남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또는 남자를 노래하라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인 오디세우스가 신이 되길 거부하고 다시 인간으로서 살아가길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시, 그리고 이름이 가려졌던 영웅의 시, 바로 그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작품이 시작되면 1권부터 4권까지 오디세우스가 정말 나오질 않습니다. 작품의 첫 부분은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이타카의 장면이 잡히는데 그곳에서는 오디세우스를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내 페넬로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년 전에 자기를 갓난아기 상태에서 놓고 떠났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만이 나옵니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로 1권부터 4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을까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오디세우스를 감추고 있습니다. 5권이 돼서야 오디세우스가 바로 등장합니다. 어딨나 봤더니 오기기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 섬은 칼립소라는 요정이 다른 요정들과 함께 낙원처럼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모든 동료를 잃고 표류하다가 어렵사리 이곳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했죠.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본 칼립소는 당장에 오디세우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애인이자 남편처럼 데리고 살죠. 자, 오디세우스 이곳에서 무려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실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많이 고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7년 동안 이런 낙원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요정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이 장면에서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만찬과 잔치에서 그리고 밤마다 아름다운 요정과 사랑을 나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끝나고 나면 홀로 나와서 고향을 보면서 고향 땅에 가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칼립소라는 요정의 이름의 뜻입니다. 칼립소라는 이름은 가리는 자, 감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이곳에서 칼립소와 지내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디세우스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졌고 감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혀진 사내, 이름이 사라진 사내 오디세우스임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올림포스의 신들은 오디세우스가 저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 하니 우리 돌려보내도록 하자 하고 합의를 합니다. 칼립소에게 그 뜻을 전하자 칼립소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디세우스에게 한번 선택권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디세우스,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문다면 그동안 감춰두었던 신들이 마시는 넥타르와 먹는 암브로시아를 주겠다. 자, 전설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이 암브로시아나 넥타르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불멸의 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칼립소와 함께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버리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집에 간다면 이미 나이가 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폭풍을 만나거나 다른 변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다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나중엔 죽겠죠. 자, 이런 운명의 갈래길에서 오디세우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고민하던 오디세우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아름답고 이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되길 원했을까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디세우스는 필멸의 존재가 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라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사는 신의 조건보다는 처음과 끝이 있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름이 완전히 감추어진 잊혀진 존재에서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 칼립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또 폭풍을 만나 난파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알키오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죠.
자, 그곳에서 해변가에 나와 있던 나우시카 공주를 만납니다. 나우시카 공주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를 하죠. 궁전에 초대를 받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잔치를 벌어준 알키노스 왕은 데모더코스라는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하필 데모더코스가 부른 노래는 트로이아 목마 작전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알키노스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왜 우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대의 이름이 무언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름을 준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오디세우스.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트로이아 전쟁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알려줍니다. 알키노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사연을 묻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알키노스 궁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 이야기의 전체에는 많은 모험과 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거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 지금의 시실리,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에 이 폴리페모스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오디세우스는 그가 친구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 폴리페모스는 난폭한 식인종이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입으로 으깨 씹어먹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절망합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절망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폴리페모스에게 달콤한 포도주를 먹이죠. 기분이 좋아진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에게 묻습니다. 아, 기분 좋구나. 내가 너를 가장 마지막에 잡아먹겠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죠. 그리스 말로 우티스라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아무도 아니가 됩니다. 영어의 노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아무도 아닙니다. 영어로 한다면 My name is nobody가 되는 거죠. 폴리페모스는 알았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에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오디세우스는 날카롭게 깎은 거대한 나무를 불에 지져서 자고 있는 폴리페모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찌릅니다. 폴리페모스는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고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폴리페모스의 친구들이 그를 구하러 옵니다. 무슨 일인가? 폴리페모스가 답하죠. 내가 눈을 찔렸다. 눈이 안 보인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찔렀는가? 그러니까 폴리페모스가 답을 해야겠죠.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오디세우스가 찔렀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모르죠. 그는 대신 아무도 아니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폴리페모스는 답합니다. 나의 눈을 찌른 것은 아무도 아니다. 자기는 아무도 아니라는 놈이 나를 찔렀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너의 눈을 찌르지 않았는데 네가 눈이 멀었다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계속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폴리페모스의 동굴을 오디세우스는 꾀를 써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눈이 먼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 일행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돌을 막 던지죠. 빨리 도망갔으면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거기다 외칩니다. 폴리페모스 잘 들어라. 너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아무도 아니가 아니라 라에르테스의 아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만 했던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활짝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영웅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태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계속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눈이 먼 폴리페모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들의 눈을 멀게 한 오디세우스를 포세이돈은 내내 괴롭히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괴롭힘 때문에 바다에서 계속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 모든 동료를 잃고 칼립소의 섬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7년을 머물다가 가까스로 그곳에 나와서 알키노스 궁전에 이르렀던 겁니다.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디세우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배와 선물을 마련해 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몹시도 사랑하던 여신,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도와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함부로 자신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궁전에는 페넬로페를 노리고 수많은 남정네들이 구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말하죠. 페넬로페, 당신의 남편 오디세우스는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죽었나 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 이건 부탁이었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페넬로페를 노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오디세우스의 왕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죠. 그 옆에 있던 텔레마코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만약 페넬로페가 이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한다면 텔레마코스는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날 판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 오디세우스가 두벅두벅 들어가서 나 오디세우스 돌아왔다.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먹힐까요? 아마도 구원자들은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수가 많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를 암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꾀를 써야 하고 기다려야만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자신의 모습을 남루하게 변장한 채 왕궁에 들어가서 자신의 편을 하나씩 모은 다음에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면서 집안을 탕진하고 있던 구원자들에게 복수의 화살을 날립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 오디세우스의 집을 능멸하였느냐? 라고 외치면서 화살을 쏴 모두를 죽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20년 동안 기다려주던 페넬로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던 오디세우스가 모든 모욕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기회를 노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침내 찾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전모라고 할 수 있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오디세우스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고 결말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화살에 죽음을 당한 이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오디세우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오디세우스의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작품의 마지막이 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을 연출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둘 사이를 말립니다. 그대들은 싸우지 말라. 신의 명령에 양쪽 진영은 전투를 멈추게 되고 그들의 그 전투를 멈추기 위해서 제우스도 번개를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종료가 되죠. 이 장면은 그냥 보면 느닷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상적인 문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와 제우스가 등장함으로써 오디세우스의 위용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디세우스 이 작품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이름이 감추어진, 잊혀진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이 과정, 그리고 이런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제안을 거부하고 불멸의 신이 되는 대신 필멸의 존재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어쩌면 호메로스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숱한 곡절을 겪지만 결국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의미와 자신만의 기쁨을,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어렵사리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